또 짐이 얼마나 실리신 거예요? 네? 짐이 엄청 실려있는데? 네, 짐 좀 많이 실려요. 이 짐을 싣고 잘 다니셨는가요? 1년에 한 5-6만. 아, 많이 타시는데? 3년에 한번 차를 바꿔요. 아. 차를, 이게, 길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길값도 비싸고, 연비도 안 좋고. 연비도 안 좋고, 그래서 바꿨다면, 기름값은 뭐, 일단 시켜주고. 아, 차가 적응이 안 되네. 약해서. 봉고 3 LPG는 운전 스킬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수은 바꿔먹어요. 바꾸면, 수도 한 두번 꺼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안 꺼먹는데. 이제 얼마나 타셨어요? 700? 7-8개월? 그럼 적응하셨겠네, 어느 정도. 7-800km. 7-800km? 아, 1000km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적응 됐는데. 예, 사장님, 그리고 하나 물어보려고, 이게 세미오토 사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30이에요? 그거 달면 힘 딸리고, 뭐,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똑같아요? 수동하고? 위로 올라가시기 들어가시고. 언덕길 올라가셔야 되는데. 펭귄은, 평상이 펭귄은 의미 없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느낌은 나오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고요. 네. 좋죠? 네. 네, 받아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까는 못 올라갔어요. 네, 못 올라갔어요. 힘 받네. 치고 올라가네. 치고 올라가네. 4단 몇 속이요? 4단.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4단. 계속 바꿔주세요. 힘 계속 차고 가나? 어쩌나? 4단은 약간 버겁고. 중간에서 기아가 빠지면 역시 여기서는 조금 힘들구나. 길 두려워져야 되나요? 약간 그것도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이쪽 올라올 때 이쪽 올라올 때 약간 달랐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학습은 필요합니다. 결국은 아까 거기서 3단을 계속 차고 가야 되네. 4단까지는 참 무리가 있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 돌릴까요? 빼앗고. 예? 네, 팍팍 돌리십시오, 선생님.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더 나아졌어요, 제가 느낌도.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LP차는 요철에서 3단 가서 2단 1단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단에서는 힘 받기로 맞네요. 3단 네, 치고 올라오시오. 써야 되겠네. 약간 반대편에서는 우리 얘기에서는 차단까지 넣어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더 버거운 것 같기도 하고. 짐 싣고 이 정도면.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언덕길에서 이 정도면 펭귄 웬만한 길은 착착착으로 다녀오네.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진 건 네. 맞아요. 부드러워졌고 중요한 건 사양기 때 힘이죠. 네, 힘 때문에. 네, 힘 때문에 오는 거니까. 네. 힘은 어떠세요? 장착 전보다는? 아,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차를 저희들이 디젤 터보가처럼 못 만듭니다, 사장님. LP 차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페이팔 랩비차 같은 경우도 3500cc인데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힘이.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아,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생각이. 힘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안 좋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타보시면 더 좋아하세요. 훨씬 좋아졌어?